지속 가능한 패션, 착한 소비. 이 패션계에서도 요즘 화두입니다. 배자원을 패션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의류 매장입니다. 대부분 옷들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패딩 옷에 들어가는 오리와 거위털은 다 쓴 침낭, 침구류로 재활용하고 버려진 페트병도 옷으로 재탄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페트병 같은 거를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데 이제 일반 이런 자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페트병 보통 9개가 이제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제품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글로벌 친환경 아웃도어로 유명한 이곳도 플라스틱에서 실을 뽑아 옷과 가방을 만듭니다. 제작 과정은 물론 버려지는 옷들로 인해 환경 오염 산업으로도 꼽히는 패션 산업. 하지만 요즘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션이 패션계에서도 화두입니다. 재활용, 재사용이란 뜻의 리사이클링에서 한 발 나아간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는 지역 업체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 조각 6개를 붙여 만든 이 가방은 레드닷 어워드 등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휩쓴 제품입니다. 가방 원단은 버려지는 양복. 지역 패션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한 해 2-3천여 개의 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곳 물류창고에만 천여 벌이 넘는 재고 양복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양복 한 벌이 채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한 해 평균 소각장으로 직행할 양복 2-3천여 벌이 이렇게 가방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은 7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 싱가포르과 홍콩 등의 편집 매장을 둘 정도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버려지는 잠수복을 활용한 소품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왜 쓰레기를 그렇게 비싸게 팔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혁신적으로 어찌 보면은 버려지는 거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버려지는 파라솔도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만 한 해 평균 파라솔 천여 장이 버려지는 걸 안타깝게 여긴 대표가 폐파라솔을 수거해 4년 전부터 가방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지면서 지역 업체에서 버려지는 가방 소재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메시천이라고 하는데 가방 속이나 가방 등받이 혹은 백팩 어깨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탄생시키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